자, 잠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직장인 탐구생활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마음과 또 애환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홍선혜 캐스터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주제는요, 바로 직장인, 우리 떨고 있니?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 이 더운 날씨에 떠는 이유, 과연 뭘까요? 아마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고용 불안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일을 하고 있어도 편하지 않다는 직장인의 속마음, 오늘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겠죠? 네. 네. 직장인, 우리 떨고 있니? 아, 이게 아무튼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 시대의 근로자들이 공감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용 불안, 한 번쯤은 겪어봤다, 혹은 지금도 느끼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부터 한번 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불안.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 저는 맨날 네. 무슨 꿈을 꾸냐면요. 네. 제가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그런 악몽을 자주 꿔요. 저 같은 예. 경우에도요. 아무래도 방송이 없어져서 하차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또 개편 때 새로운 방송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태진 씨는 얼마나 많이 불안하신지 꿈까지 꾸신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예.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야죠. 예. 홍선혜 네. 캐스터도 이 고용 불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렇죠. 뭐 이 자리도 지금 불안불안하고요.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모두 함께 그래요. 네. 예. 배경차 팀장님도 이 고용 불안에 대해서 느끼세요? 예외일 수는 없죠. 네. 날마다 항시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자, 아무래도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회사 생활하실 때는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네. 직원들의 이직이 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고용주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새로운 또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가 함께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게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 자세히 주무관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요즘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불안 속에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예전에 개인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에서 말 잘 듣고 눈치 보는 순한 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취업정보업체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의 10명 중 6명이 불안과 네. 경기 침체로 직장에서 비굴하고 민망한 행동이 있다. 민망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참 뭐 누구나 네. 이 집안에 잘 나가는 아들, 잘 나가는 딸이고 아주 어렵게 회사를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큰 소리도 못하고 비굴한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서희 씨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예. 저 아무래도 비굴한 행동들 뭐 해본 경험들이 네, 다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라고 없겠습니다. 예. 전 그렇게 쓸데없는 애교를 부려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네. 뭐 PD님 오늘 되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예. 작용할 때도 많더라고요. 역효과를 받으세요. 오히려. 많이 있었는데 태진 씨는 혹시 예. 비굴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구 씨? 예. 저는 이제 개편 때만 되면은 네. 게시판, 정말 이런 얘기, 진짜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게시판에 제가 제3자인 척 하면서 글을 올려요. 본인 아이디로요? 예. 김태진 씨 약간 아나운서처럼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개그맨처럼 가볍지도 않은 그런 진행인 김태진 씨가 최고네요. 이런 글을 올리고. 네. 예, 예. 저도 해봤어요. 너무 비굴하다. 정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용 때문에 네.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네. 분들도 왠지 지금 표정이 저희 둘만 그런 것 같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표정들을 지으시지만 아닙니다. 예. 생각해보시면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찬 팀장님, 예. 비굴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두 분만 그러신 것 같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불안 이제 느끼고 있다 보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뭐 아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일단 액션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네. 야근을 평소에 안 했는데 야근을 뭐 상시적으로 한다든가 예,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나가서 예, 사장님 나가 계실 때 근무를 한다든가 또 시간도 교묘하게 마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있죠. 액션을 예. 조금 보여주시네. 예, 액션을 예. 좀 보이죠. 선혜 씨는요?
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용 불안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네. 하고 있던 편이었거든요. 네. 제가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좋은 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직방에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예. 홍선의 캐스터를 이제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면 제3자의 네. 아이디로 오늘 좋은 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그래. 부탁하시는 게 가장 아, 안 비굴할 것 같아요. 아. 써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또 방법이네요. 굉장한 팁을 저희가 네. 알려드려요. 네. 예, 예. 자, 네. 그나저나 실제로 조사에서도 이런 비굴한 행동들이 나왔죠? 예, 예. 예,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요. 물론 조사에서도 다양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굴한 행동으로는요. 회의 시간에 무조건 상사에게 예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팀장님 없으면 사무실에 안 돌아가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한다든지 네.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일이 보고하는 일 아. 그런 일들이 꼽혔습니다. 사실 고용 불안이 높아질수록 주말 근무가 많아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동료들 간에 서로의 업무 태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요. 네. 결국 고용 불안이 높아질수록 직장 내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는 팀장님 없이 사무실 안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예. 팀장님 본인도 분명히 고용 불안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분명히 위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 원장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아부들 들으시면 또 입장이 저희랑은 다르게 비굴한 느낌보다는 좀 좋은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한데 들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네, 평소에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요. 네. 그 비굴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그 근면성실로 상사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아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이 되시나요?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아부임에 틀림없죠. 예. 그러니까 조금 뭐 과하다는 거. 네. 얼토당토 않는 아부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회사원분들이 이제 식사 중이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은 예예예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이 해보셨나봐요. 뭐 네. 종종 그래요. 네, 이렇게. 아무튼 예, 이런 분위기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또 업무 쪽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비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고용 불안을 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네, 직장인 10명 중 6명은요.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고용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규직인데도? 네. 예. 취업포털 자코리아가 정규직 직장인 78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고용 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7.9%가 현재의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반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23%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 불안감은요. 여성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들에 비해 약간 더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 직장인이 68.2%, 40대 직장인이 65.6%, 물론 30대 직장인도 절반이 넘는 58.6%, 20대 직장인 역시 2명 중 1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비율을 보니까 왠지 4, 50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아무래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2, 30대 경우에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반 이상의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와,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네. 배경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그 제 스스로가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의 콘텐츠가 있으면 오래오래 예, 롱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제 주변을 봐도 또 저 자신을 봐도 저만의 콘텐츠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현재 있는 직장에서나 이런 뭐 공간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필살기. 예, 그렇죠. 예. 계속 불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콘텐츠가 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혜 씨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좀
알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알고 싶고. 네.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성실이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다. 네.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애초에 그 회사에 들어올 때 내가 맡아서 정말 책임 있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초심 그대로 이어진다면 글쎄요. 특히 그렇게 굳이 아부를 하지 않아도 네. 결국은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고용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는 직원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을 매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주었을 때 고용주가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자 다양한 또 효율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희도 참 얘기 들어봐도 과연 뭐가 정답일까 굉장히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김송희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고용 불안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내 직장, 내 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오는 그런 고용 불안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평생 직업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이요? 네, 평생 직업이요. 예, 예. 실제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요, 직장인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무려 10명 중 6명이 평생 직장은 불가능하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평생 직장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평생 직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씨. 예. 태진 씨는 혹시 평생 직업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저는 늘 생각해요. 평생 네. 제가 저는 평생 임대업만 하고 싶어요. 임대업. 예, 임대업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관리하고 너무 좀 속물 같나? 예, 아니, 임대업 하시는 분들을 비하자는 네. 소리가 아니라 임대업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평생 뭐 나이가 예.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일이시니까 돈 네네. 많이 벌어서 꼭 임대업에 평생 직업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원장님은요? 예. 저는 이제 그 은퇴 시기를 결정을 해놓고 제주도에 가서 월수금 한의원을 하고 싶다. 월수금 한의원? 예, 이틀에 네. 하루씩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 이제 산도 바다도 즐기는 그랬다가 옆에 예. 원장님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주도 원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냐. 형이 가면 그렇게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냐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네. 아, 은퇴 시기를 저는 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계획을 세워놓고요. 정말 자연 좋은 곳에 가서 환자분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그 건물 임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 예. 네. 우리 선혜 씨는 평생 직업 삼는다면 어떤 거 좀 꿈꿔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예. 때문에 평생 방송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사실 좀 현실적으로 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열심히 방송하고 뒤에는 방송하고 싶은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을 네. 평생 직업을 하고 싶다 생각하고 괜찮네요. 있어요. 좋은 네.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은요. 평생 직업을 꿈꿀 때 어떤 희망 직군을 삼고 있나요? 예,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평생 직업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4위가 놀이치료사나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보건 분야가 6.3%를 차지했고요. 3위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직 사무 분야가 14.5%를 차지했습니다. 2위로는 강사, 보육교사 등 교육 관련 분야가 27%고요. 대망의 1위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사회 관련,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3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네요. 왠지 내용을 보니까 전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돈보다는 좀 명예를 중시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평화로운 직업도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부끄럽네요. 네. 돈을 아니, 택하셨는데. 그래요. 네. 그나저나 자신 이렇게 질문을 또 드려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신의 평생 직업이 아닌 나의 반쪽, 나의 배우자가 평생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혜 씨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예. 저 사실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 네, 예, 예.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공무원 쪽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공무원.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평생 네. 오래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직업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자. 우리 다른 분들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백영찬 팀장님. 네.
예, 뭐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와이 그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상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뭐 가게를 오픈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제가 아니라 남편이 평생 직업을 갖는다면은 임대업을 했습니다. 임대업을 해서 같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 임대업 괜찮은데요. 네. 아무튼 뭐 누구나 다 평생 직업을 꿈꾸고 네. 또 평생 직업을 갖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네. 왠지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인데도 이렇게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재밌게 웃고 떠들고는 있지만 왠지 한쪽 가슴이 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아무튼 고용 불안이 쉽게 해결된 문제 같지는 않는데요.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보다 나에게 또 미리 맞는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생 직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평생 직업을 삼겠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상반되게 실제로 당신의 미래, 당신의 평생 직업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3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정보 검색 등 간단한 조사를 하고 있다가 2위, 재테크, 교육, 저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가 3위,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생각 자체도 해보지 못했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요. 고용 불안은 직장인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마냥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마주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찾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고용 불안감은 사라질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멋지고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우리 떨고 있니? 직장인 우리 떨고 있니? 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참 공감도 되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도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도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 직장인 여러분들의 애환을 풀 수 있는 많은 주제들 다뤄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홍세나 캐스터가 알짜 취업 정보들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취업 정보 백서 이어집니다.